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지우드의 새로운 모델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A커스텀과 H커스텀의 결합에서 A커스텀인데 내부의 설계가 하이드글루로 제작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등록된 모델명으로는 A커스텀HG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우드 제품 중에 A커스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모델들은 스카스프루스 상판을 사용하는 기본형 모델들에서 상판 재질이 그 에드런덕스프루스로 상판이 교체된 모델을 의미하고요. 에드런덕스프루스 하면 가격 자체가 일단 요즘에 훨씬 비싸고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가격대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장식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더 고급스럽게 돼서 나옵니다. 이 하이드글루라고 하는 좀 전통적인 방식의 접착제예요. 동물성 접착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동물의 뭐 근육, 내장 뭐 이런 것들을 녹여서 만드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지는 접착제인데 이제 이 하이드글루로 접착을 해서 제작이 되었을 때 울림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정말 울림이 제대로 많이 전달이 된다고 그래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다만 이 하이드글루는 취급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아무데서나 하기는 좀 힘든 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 지우드의 골든에이지 이 시리즈에서 A커스텀, H커스텀 이렇게 모델을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가지 옵션이 결합된 그런 모델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판부터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A커스텀이기 때문에 이 상판이 에드런덕스프루스로 지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지우드라는 브랜드 이름 자체가 굿우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기타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브랜드 이름인데 지금 이 모델의 이 에드런덕스프루스도 에드런덕스프루스가 이렇게 결이 고르고 색깔이 고르고 이런 게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주 질 좋은 에드런덕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판 인레이라고도 하고 이제 퍼플링이라고도 부르는 요 상판 테두리 장식이 이제 헤링본 이 물고기 등뼈 모양의 그런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사운드홀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로젯, 이 로젯에도 자개가 한가운데 이렇게 장식선이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겹실선으로 이렇게 더욱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드도 5월, 6월 이 정도쯤에 이제 가격이 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이 되면서 그냥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스펙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핏가드인데요. 예전 모델들은 핏가드가 아예 안 달려 나왔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달거나 했는데 지금 모델들은 다 이 마틴 OM 스타일의 핏가드가 이렇게 부착이 돼서 나옵니다. 뭐 그냥 좀 저렴한 아주 얇은 그런 형태의 핏가드 아니고 약간 좀 두툼해서 이 두께감이 있는 그런 핏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A커스텀도 당연히 OMR 모델이 기본이기 때문에 측급판에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기본형 모델들은 이 바인딩이 뭐 흰색 플라스틱 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A커스텀 모델이 되면서 플레임드 메이플 목재 바인딩으로 고급스럽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판의 브릿지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면 이 지판지는 고급 기타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보니 목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도 이 모델에서는 에보니 핀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새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너트는 지우드는 전 모델 다 뼈 본 재질로 된 부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에 올라오시면 이 지판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인레이가 이렇게 5프렛, 7프렛, 9프렛, 12프렛, 15프렛 딱 이 위치에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시면 이 헤드 앞면의 무늬목도 축업판과 같이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넥 부분이 이전 모델들과 좀 달라졌어요. 기존의 지우드 골든에이지 시리즈는 바디 전체 그리고 이 넥까지, 헤드까지 전부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모델은 바디만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 넥 부분, 넥 뒷면, 그리고 헤드 부분 이쪽은 전부 다 무광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이드글루 모델은 거의 저희밖에 판매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런 디자인 변화 없이 일반 기본형 모델에서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내부만 하이드글루로 제작을 해서 접착제만 바뀌어도 소리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주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델인데 그래도 하이드글루랑 너무 일반 모델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하셔서 이제 하이드글루로 제작된 모델은 넥을 전부 다
무광 처리해서 이렇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드 부분에도 이렇게 없던 새로운 장식 인내이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무광 처리된 이 넥은 이제 아프리카 마호가니 복제가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영어 표현으로 볼루트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기타 중에서 제일 이제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 이 헤드랑 넥이랑 연결되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생각 외로 약해서 특히 통기타는 장력이 세기 때문에 제대로 튜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뒤로 기타가 만약에 넘어진다 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근처가 부러져요. 장식 겸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서 내구성을 보강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 옵션은 A커스텀이라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A커스텀이 아닌 일반 모델들에는 여기가 그냥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인상되면서 적용된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튜닝 머신인데요. 지금은 정품 그로버 튜닝 머신 오픈 기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국내 업체 그로버 튜닝 머신은 이제 OEM 생산하는 국내 업체에서 나오는 이 그로버 로고가 없는 조금 더 저렴한 부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정품 그로버 튜닝 머신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초반에 말씀드린 이 하이드글루가 상당히 위력이 있는 게 A 커스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시트카스프루스를 사용한 그 모델의 H 커스텀에서도 내부의 접착제만 바뀌었을 뿐인데 실제로 쳐보면 울림이 상당히 강해지고 깊어졌다. 특히 저음 부분에서 이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 접착제만 바뀐 것만 해도 한 단계 울림이 급이 더 높은 기타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A 커스텀이 돼서 스트카스프루스에서 에드런덕스프루스 상판이 바뀌었을 때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에드런덕스프루스가 기본적으로 좀 더 단단하고 강한 소리를 내는 목재이기 때문에 상판제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기타가 저음이 좀 더 살아나고 울림이 좀 강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스트카스프루스의 하이드글루 그렇게 제작된 모델과 이 에드런덕스프루스의 하이드글루 제작된 모델 비교해 봤을 때는 이 A커스텀의 하이드글루인 모델이 확실히 조금 더 저음이 있습니다. 선이 확실히 좀 더 굵은 느낌의 소리가 나고 대신에 고음의 이 선명함은 약간 좀 더 약한 편이에요. 시트카스프루스보다는. 이거는 약간 뭐 취향 차이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그냥 H커스텀 모델하고는 이 A커스텀의 하이드글루 들어간 이 모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부분들, 장식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요. 치다 보면 이제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 가끔씩들 하시거든요. 이 몸이랑 다 있으니까 가슴을 울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 모델 A 커스텀인데다가 하이드글루까지 사용된 이 모델은 치고 있으면 계속 조금씩 느껴져요. 이렇게 저음이 계속 나를 울리고 있다. 이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바디는 OM 바디로 작은 바디지만 특히나 이제 300만원이 안 되는 그 이하의 가격대들 기타 중에서 최대한의 울림을, 최대한의 저음 울림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이 모델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